상어 올리. 이빨 도둑을 찾아라. 안 돼. 그동안 모았던 이빨들이 몽땅 사라졌어. 뭐라고요? 이빨들이 헤엄쳐서 도망갔나? 아빠, 걱정 마세요. 도둑을 잡아서 사라진 이빨들을 찾아올게요. 대박이다! 내 소중한 우승상이 없어져 버렸어. 혹시 방금 집에서 나온 시커먼 게 도둑? 도둑 잡아라! 도둑이야, 도둑! 보고 아줌마! 아줌마도 뭘 도둑 맞으셨어요? 너도? 저희 아빠가 수집하시던 이빨들을 몽땅 도둑 맞았거든요. 어머나! 친구들이 도둑을 꼭 잡을 거예요. 내 12번째 탈피한 소중한 껍데기를 도둑 맞았어. 아까 누가 거미개 집에서 몸이 길고 다리가 많은 녀석이 나오는 걸 봤대. 우와, 몸이 길고 다리가 많다고? 예쁜 돌이 없어졌어. 메인, 윌리엄. 아, 얘들아, 바다뱀 아줌마의 예쁜 돌이 없어졌대. 우리가 찾아주자. 좀 아까 이 근처에서 누가 지나가는 걸 봤는데 그 녀석이 누군데? 아, 혹시 몸이 길고 시커먼 색이었어?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이, 참 어쩌지? 어떻게 된 건가? 시커먼 색이라면 먹물 아니야? 네가 범인이지? 난 아니야. 몸이 길다고 했었죠? 바다뱀도 길고 검은색인데 혹시... 저 아니거든요? 제 물건 없어졌다니까요! 다른 대로 말하세요! 그렇게 무작정 아무나 의심하면 안 돼요! 아까 누가 범인은 다리가 많았다고 하던데? 야, 왜 날 봐? 그 도둑은 몸이 길다며! 아니요? 근데 내가 본 도둑은 몸이 길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럼 도둑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그럴 수도 있고 하나라면... 변신을 하나? 내가 지금 뭐라고 했지? 변신한다고! 변신? 만약 그렇다면! 나 범인 누군지 알 것 같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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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봐! 저기, 제가 범인 같아. 나는 거미개도 될 수 있고 긴 몸에 무서운 독을 가진 난 바다뱀이다. 납작하게 활활 헤엄치는 넙치도 될 수 있지. 저기다! 도둑 잡았어요!
전 그냥 예뻐서 잠깐 빌려간 거예요. 오, 내 이빨 수지품! 내 우승상이 맞아요! 근데 정말 신기해요! 막 여러 가지 바다 동물로 변신했어요! 아, 완전 멋진 변신 마법! 그래, 그건 어떻게 그렇게 한 거야? 제가 좀 변신을 잘해요. 흉내 문화는 무려 10가지가 넘는 동물로 변신할 수 있단다. 진짜요? 해볼까? 넙지! 어이쿠! 슈슈슈! 길어져라! 바다뱀! 멋지다! 엄청 멋진 재능이야! 그래, 정말 멋지다! 그런 멋진 재능을 좋은 데 쓰면 어떨까? 어떻게? 이리 와봐! 그러니까 잘 지내고 있을까? 글쎄. 아, 걔는 이제 나쁜 짓 안 하고 마을 물고기들을 도우며 착하게 살고 있대요. 오, 다행이다. 오, 엄마 여기 있다. 여기 있어요. 옳지, 옳지. 어, 늦어서 미안해요. 잠깐 일 보느라. 아, 괜찮아요. 눈치 못 챘어요. 아기 상어 올리! 누가 범인일까? 누가 범인일까? 누가 범인일까? 누가 범인일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누가 범인일까? 아마 거미개가 범인일걸? 나? 응! 난 아냐. 그럼 누구지? 누가 범인일까? 아마 바다뱀이 범인일걸? 나? 응! 난 아니야! 그럼 누구지? 누가 범인일까? 아마 넙치가 범인일걸? 나? 응! 난 아니야! 그럼 대체 누구지? 누가 범인일까? 아기 상어 올리! 친구들! 상어 가족과 함께하는 바다 이야기 재밌었나요? 그럼 오늘도 돌아온 바다 동물 소개 시간! 과연 올리가 소개해줄 오늘의 바다 동물은 누구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흉내 문어! 흉내 문어는 다른 친구들이 깜빡 속을 정도로 피부, 눈깔, 그리고 움직임까지 똑같이 변신을 한대요. 흉내 문어는 독과 먹물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변신을 하는 거예요. 무서운 뱀장어가 나타나면 여기 있는 바다뱀을 흉내내서 쫓아내고, 반대로 먹잇감이 나타나면 산호나 바위 같은 모습으로 위장해요. 몸을 숨겨 먹잇감을 유인하는 거지요. 이렇게 변신할 수 있는 종류만 10가지가 넘는다니. 과연 바닷속의 변신 대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적이 나타나면 흉내 문어 현실. 먹이 나타나도 흉내 문어 현실. 바닷속 흉내 대장 어? 변신 변신 흉내 문어 예! 와, 오늘은 흉내 문어를 만나봤어요. 다음 시간에 만날 새로운 친구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유튜브에서 아기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